안녕하세요. 박 과장의 금융톡톡 박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대 6천만 원의 금액을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라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연도마다 지원 대상이나 범위 등이 바뀌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전세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무이자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이하인 경우에도 50%, 그마저도 최대 4,500만 원까지만 가능했었거든요. 금액적인 폭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모집 호수에서는 작년에 2,500호를 모집했었는데요. 올해는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 400호로 무려 1,500호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통상 생각하는 주거용 주택은 모두 가능한데요. 단, 서울시 사업인 만큼 서울에 위치해야 하고요.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범위와 지원 금액이 작년과 차이가 좀 많았는데요. 먼저 22년도에는 1인 가구 기준 보증 금액이 2억 9천만 원 이하인 곳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4억 9천만 원 이하인 곳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도 기존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까지로 늘어났고요. 전세보증금 액수 같은 경우엔 작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구분 없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추가로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인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총 5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작년과 같이 중개수수료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기존 거주주택에서 계약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시민인데요.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기준 400이면 4천원 이하 정도가 되겠네요. 자산보유 기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차량의 경우 3,683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30만원가량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라는 제한이 붙는데요. 올해 1인 가구 기준 약 469만원가량 되고요. 기타 부동산이나 차량 가액 기준의 경우 일반 공급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조건에 따라 순위가 한 번 더 나뉘어지는데요. 1순위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로 그 기간 안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할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2023년도에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공급의 세대통합이라는 유형이 생겼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신혼부부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에 따라 순위가 또 나뉘어집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2순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벌어졌을 때는 나이나 부양 가족 수,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작년엔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납입 횟수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서울 전입일이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3월 27일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5시까지로 SH온라인 청약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니까요.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사업을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신청을 하신 후 지원이 결정되면 반드시 4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신청 때와 다르게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소명 기간이 끝나고 입주 대상자로 최종 발표가 나면
반드시 2024년 6월 3일 내에 집을 구해서 권리 분석 및 계약까지 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리가 박탈되니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이 돼도 SH 매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세 임대 포털 사이트를 항시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분들에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제는 위반 건축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주택 유형에 대한 언급을 부동산 업자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받는 금액 외 추가 대출을 받으실 땐 연계가 가능한 상품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버팀목 대출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이때에도 보증금 지원을 미리 언급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진행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법무사와 계약을 해야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여유롭게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증금 내 지원 비율이 낮아서 그렇게 혜택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에는 자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토톡이었습니다.